얘가 곰이에요. 아이고 재근아. 차은차은에 몇 살 됐어요? 얘가 지금 한 5년 됐나? 곰이야! 곰이야! 손 곰이야. 곰이 손. 손 줄래? 손 곰이 손. 마사지. 마사지 해줘요. 네, 가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만져줘요 이렇게. 좋아해요. 좋아하네요. 네, 좋아하죠. 곰아. 선생님 오셨다.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인사. 곰이야. 알았어. 보여 엄청 좋아하네요. 네? 엄청 좋아.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죠. 어 그럼요. 네. 그래서 아버님 잠깐 나오시라 할게요. 여기 아버님이 네. 사시고. 네 여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네, 잠깐 나오세요. 신발을.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. 네. 아 안녕하세요. 예. 아버님 좋은 데 사세요. 뭐 멋지네. 제가 아버지 말씀드렸던 그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아니 저 저희가 이렇게 찾아오고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. 예. 아버님 저 감독님이 호랑이 전문가시더라고요. 예. 예. 괜찮으세요? 걱정되지 않으세요? 당연히 근심되죠. 안 될 수가 없죠. 그래 그때 당시에 러시아 댕기고 그럴 때는 네네네 어떠셨어요? 담배도 많이 피고 걱정되셔서? 예. 네. 어. 잠이 안 오니까. 아, 그죠? 무서운 호랑이 앞을 가서 돌아다니는데 안 무섭겠어요? 그럴건요. 야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앞에다 딱 키우시는 거예요? 예. 네. 어. 가깝게 있으면 좋잖아요. 떨어져 있는 것보다. 그치 그치 그치. 그냥 개가 좋아서 기름되는 네. 것뿐입니다. 네. 궁금한 거 없어? 아니 궁금한 점이 많지요. 개에 대해서는 뭐. 아 진짜요? 확실히 성질이 어떤가 뭐 이것도 전문가가니까 모르고 특징이 어떤가 뭐 이것도 잘 모르고. 네. 네 그냥 차우차우가요. 네. 원래는 이렇게 좀 곰탱이처럼 생겼지만 잽싸고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. 얘는 어때요, 성격이? 사람들 좋아하네요. 네,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. 낯선 사람한테는 아니에요. 나찰가야지 웅 소리를 한다던가 뭐. 오, 우리한테는 되게 친절해요. 저희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. 우리가 아, 주인이 맞아, 누군가 옆에 있으면 예. 어. 그럴 수 있지. 맞아 맞아. 그 뭐야 제가 이제 목욕을 좀 한 번도 시켜주고 싶은데 몇 번 시키려고 물을 갖다 대면 그냥 한 번 죽겠다 그러죠? 막 근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지금 감독님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따뜻해지면 저는 저 친구들은 원래 털을 딱 보고 그러면 목욕 시키는 개들이 아니에요. 아~ 빗질을 하면 했지 빗질을 하면서 아~ 안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면 털어줬지. 목욕을 그렇게 꼬박꼬박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. 아~ 차라리 여름에 냇가에 가서 좀 이렇게 배만 깔고 나오는 정도는 좋아. 아. 그런데 냇가에 가서 있는 게 제일 좋아. 여름에 저 고민을 털을 깎아주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. 어. 그게 나쁜가요? 제가 저 털 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. 근데 사모헤드, 말라무트, 차우차우는 아이고, 아이고야.
안 되겠다. 야, 너 여름에는 너희 깎아줘야 되겠다. 네. 싶어. 왜 그러냐면 털이, 저 털이 아버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도 해도 속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. 살이 안 보여요. 그죠? 네.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. 살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찐덕이는 걸 파고 들어가더라고. 그러니까. 깎으세요, 아버님. 아, 여름에는 시원하지 아무래도. 깎으셔. 예. 아니면 안 그러면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고. 아주 헉헉헉 하는 게 뭐. 여름에 얘 여기서 저 밑에까지만 내려갔다가 와도 진짜 올라오지 못할 가만히 있어도 아주 엄청 더워서요. 털이 많으니까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아, 예. 아, 그게 좋은 거구나. 아, 아버님 저녁에 혼자 있으면은 아버님은 고미가 이렇게 좀 든든할 때가 혹시 있으세요? 고미가 있어서 저 다 하라고 할 때가. 여긴 저녁마다 고라니가 울어요. 그 소리 애기하고 울면은 나 혼자 그러세요? 있는 것보다 저때 개가 고미가 있으니까 든든하죠 밤에도. 아. 들깨들이 많잖아요. 이런 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. 사실 저는 개 전문가기는 한데 들어보니까 다음 집이 좀 산에 있던 개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래요. 근데 이게 야생이 된 개들은 분야가 다르더라고요. 이런 친구들한테 좀 접근하거나 다가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도 한 산달치 밥 싸들고 올라갈까요? 그래도 될 것 같고, 아, 그것보다는 일단 조금 관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사람한테 손을 탔더라도 이미 걔도 생각이 있는 아이잖아요. 네. 그 동물을 야생적으로 좀 관찰해 보면 어떤 성격을 네. 소유자인지 네. 정말 순회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존만 가지고 살았던 아이인지 네. 그걸 좀 더 보시면 아마 분석하시는데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을까요?